아, 쿠폰 없나 이거? 아, 쿠폰 좀 봐야겠다 이거. 쿠폰도 안 주고 있는 거야? 조금 모르겠어요. 제가 그냥 하이피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게임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루즈한 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, 스토리 미는 것 자체는 뭐 스토리라고 해봤자 그냥 단순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상이 막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살짝 노가다성이 느껴지기도 하고, 일단 PVP를 좀 레벨을 좀 빨리 풀었으면은 그나마 뭐 실시간 대전을 하면서 조금 손맛을 느껴볼 텐데,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.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박진감이 좀 부족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박진감이 좀 부족하고, 그리고 이 캐릭터를 아는 맛으로 사실은 한다. 그죠? 그래서 그쵸. 캐릭터를 아는 맛으로 하는 것 같고, 박진감 부족하고, 박진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게임이 루즈해져서 좀 지루한 부분 좀 있고. 그쵸. 스토리 모드라고 하는데, 사실 뭐그볼 스토리 같은 것도 없어요. 그냥 계속 똑같은 거 반복이라서. 생각보다 레벨도 안 오르고. 맞아, 맞아. 뽑기하기에는 보상이 너무 얻기가 힘들어서 좀 대기도 생각보다 엄청 길고 품목 뽑기 하려면 뽑기 확률도 낮고 맞아, 맞아. 근데 이게 피파랑 똑같이 한 선수별로 등급이 다 나눠져 있어요. 만약에 히나타면은 히나타 아이콘이 있고 히나타 버프가 있고 히나타 노말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아 그냥 차라리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현질료도 엄청 심하고, 그죠? 아까 보니까 현실에도까지. 그 패키지 뽑으려면 15,000원 내야 되더만.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. 저는 뭐 하이큐 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계속 조금 해볼 생각이에요. 왜냐면 좀뭐그 개인적으로 이제 켄마나 오이카와 같은 캐릭터 지금 뽑고 싶거든요. 지금 뭐 우시지마나 뭐 다른 캐릭터 뭐 정대 캐릭터 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 풀것 같진 않고 장기전으로 갈것 같아요. 예. 이 캐릭터 하나를 이렇게 굳이 이렇게 꼭 나눌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, 그쵸. 아니면은 뭐 히나타 뭐 버전 뭘로 해서 뭐 원바로처럼 이렇게 다른 모드로 각각 내거나 뭐 이렇게 갔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박진감이 부족하다. 초반부에서 PVP가 열리면은 과연 거기서 박진감을 줄수 있을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. 또 혹시 캐릭터들마다 뭐 스킬이 다르다던가, 능력치가 다르다던가 이런 게 있나요? 있죠. 다 다르죠. 포지션이 다르니까 그런 건 포지션도 다 그렇고 스킬도 다 개인 고유로 이렇게 캐릭터마다 다르고. 이게 다 다를 건데, 일단은 오늘 당장 해서 그냥 이렇게 바로 접을 게임은 아닌 것 같고, 일단은 한 일주일 정도 하면서 좀 지켜볼 만한 게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네, 그죠? 그런 느낌인 거, 그런 거 같고. 이거는 뭐 혹시 그럼 리셀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으신가요? 좋은 리셀? 캐릭터를 뽑겠다. 리셀하기는 조금 뭔가 애매하죠. 좀 애매한가요? 왜 게임이 애매하니까 지금 막 리셋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올려야겠다 막 이런 느낌은 또 없어가지고. 네. 아, 여튼 뭐 그렇습니다, 여러분. 네. PVP는 심리전이니까 박진감은 넘칠 것 같아요. 아마 나도 그럴 수 그러니까 있어. 이게 PVP로 갈때 진짜 이게 대전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PVP 갔는데 그냥 덱 싸움을 하느냐 아, 이런 그치. 이게 부분에서는 또 차이가 있을 실감 것 같아요. 매칭이 되느냐, 아니면은 그냥 설정해 놓은 캐릭터들 가지고 AI처럼 이렇게 하느냐. 아, 맞아, 그 맞아. 차이죠, 이게. 한번 뽑을 때 아이코닉 몇개 정도 뜨면 잘뜬 건가요? 2개에서 3개. 저 아까 2개 떴거든요. 한번 10뽑을 돌렸는데, 그때 나온 게 이제 다나카하고 히나타가 나왔어요. 예, 2개, 3개 나오면 잘 뜨는 것 같아요. 근데 생각보다 뽑기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, 여러분. 그쵸. 0.03인가 0.0인가 그랬어요. 0.03이면 좀 심한데?